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답게 TV 윤태익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아무래도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잘 지키시고요. 자,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격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엉이 성격 쭉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9번 코끼리 성격과의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엉이 성격 하면 머리형적 머리형이죠. 자, 코끼리는 뭐죠? 가슴형이 섞인 장형이에요. 그러면 둘이 만나면 머리형 둘, 가슴형 하나, 장형 하나. 아, 궁합조합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부엉이와 코끼리 만난다. 이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성격 특징을 이야기할 때 동물을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그 동물의 특징과 그 사람 성격의 유형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부엉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지혜의 상징, 지식의 상징, 학사 뭐 딱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코끼리는 뭐예요? 느릿느릿, 온순하고, 종일 먹어. 식성이 좋아. 그렇죠? 태평하고, 온순하고. 이 둘이 만났다. 어떤 느낌이에요? 부엉이가 망을 탁 봐줘. 근데 코끼리가 호랑이처럼 사냥을 잘 해, 못 해? 못 해요. 맨날 가져오는 게 풀이야. 그렇죠? 그러면 답답한 거야. 그러면 둘 다 조용한 건 뭐예요? 조용하지요. 침착하지요. 남 얘기 잘 들어주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들어준단 말이에요. 이 컴퓨터와 순둥이의 만남이다 이거죠. 뭔가 평온하고 표정도 없고 편안한 커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5번 부엉이가 왜 9번의 코끼리, 그 등치 큰 코끼리한테 끌렸을까요? 아이고, 따뜻한 포용력. 다 받아들여줘. 다 들어줘. 바다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안해. 나한테 뭐 강요하는 것도 없어. 배려심이 좋아. 내가 싫다고 하면 안 해. 이거 얼마나 좋아요. 또 뚝심도 있고 참을성도 있고 인내심이 있어.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좋은 게 뭐예요? 돈을 별로 안 써. 사치를 안 해. 그 다음에 버럭 화를 내지 안 해. 그래서 샹 끌리는 거죠. 그러면 이 등치 큰 코끼리는 5번 부엉이 어떤 점에서 끌릴까요? 아이고, 똑똑해. 알아서 척척척척해. 척척박사야. 그죠? 일처리 잘하고 진행 척척척척 잘하고 아주 깔끔하게 일처리 하잖아요. 내가 의사결정 잘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해결책을 척척척.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조용해. 부드러워.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일처리. 그렇죠? 그 다음에 화를 내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싹 끌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서로 5번과 9번이 잘 만나서 평화롭게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부정적 성격이 드러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티격태격 부딪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합리적인 일처리와 원만한 일처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자, 부엉이는 어떻게 해? 합리적으로 일을 하자, 원만하게 일을 하자, 이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또 부엉이는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 코끼리는 뭐야? 다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또 부딪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야? 부엉이는 맞고 틀림을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데 9번 우리 코끼리는 뭐예요? 두루뭉술, 몽당 연필이란 말이에요. 뾰족한 연필이 아니라 두루뭉술, 그냥 넘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갈등 일으키지 마.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그냥 얘기할 때도 좀 핵심만 간단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코끼리가 장황하게 숲 전체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답답해. 이래서 또 부딪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더 우리가 왜 부딪히는지 얘기 좀 할게요. 5번 유형은 9번 코끼리 유형에 애매모호한 거야. 분명한 게 없어. 두루뭉술해. 의사결정을 못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 뭔가 좀 타이트한 게 없고 늘어져 있어. 느슨해. 게을러. 고집탱이는 왜 이렇게 있는지 몰라. 좀 하려면 안 해. 이걸 뭐라고 그래? 수동적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답답한 거야. 자, 9번 유형은 그러면 뭐 5번 없을까요? 부엉이한테 서운한 게 없을까요?
표정 없죠? 냉소적이죠? 쌕! 토 맞잖아요, 그죠? 그다음 뭐가 화가 나면, 뭐 다투면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 육중한 코끼리인데도 없는 걸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혼자 자꾸만 있으려고 그래, 조용하게. 그다음 뭘 못한다? 요건 아니잖아, 저거잖아.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공유 좀 안 해. 자, 코끼리도 이 상황, 저 상황을 다 연결해서 알고 싶은데 5번 유형이 그런 정보를 안 알려주고 공유를 안 하니까 또 삐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5번이 안 나서 좀 나서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둘 다 똑같죠? 둘이 잘 안 나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격태격 네가 나서라, 내가 나선다 이래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 할까요? 결국 부엉이가 답답해서 나설지도 몰라요. 네. 자, 그럼 이 커플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순둥이하고 마네킹 컴퓨터가 만난 거야. 뭐가 없어? 감정 교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와우! 우와! 감탄사 연습을 좀 연습해야 돼. 둘 다. 너무 그런 게 없어. 밋밋해. 그런 게 아니라 밋밋한 거 위에 좀 짜릿한, 그 신선한 자극을 주는 즐거운 체험도 좀 만들어서 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와우 와우 이러면서 좀 삶에 좀 약간 뭐랄까 이렇게 롤러코스트 이런 걸 좀 즐겨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5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번이 가장 약한 게 뭐예요? 감정 표현하는 거. 여기 감정에 좌우되는 거 싫어, 에너지 낭비하는 거 싫어, 비논리적인 거 싫어. 너무 이래버리면, 아, 코끼리가 논리가 없는데 어떻게 코끼리 논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정 표현한 것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너무 또 자기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아는 척, 잘난 척 하지 말고, 이 코끼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겸손하지 않은 거, 너무 나대는 거, 잘난 척 하는 걸 좀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탁탁 면도날로 이게 탁탁 이게 지적하고 비판하지 말고, 또 정보도 좀 알려주고, 또 때로는 혼자 있겠지만 따로 또 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 함께하는 시간도 좀 늘려가고. 자, 9번 코끼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 에너지가 없대잖아. 논리 없이 얘기하면 싫어한대잖아. 그러니까 딱 생각해가지고 핵심만 탁 얘기해. 그 다음에 5번이 힘드니까 혼자서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보장해줘야 돼. 이렇게 해야 감정 처리도 할 수 있고 논리 정연하게 뭔가 정리가 된 다음에 얘기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이 코끼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힘든 일, 아유 당연히 코끼리가 해야죠. 미리미리. 그다음에 이 코끼리도 좀 목표도 좀 세우고 자기 개발도 좀 하고, 아, 책 좀 읽어. 이 코끼리는 책을 안 읽어요. 책을 안 읽어. 우리 또 5번 유형 이 부엉이는 뭐 하는 걸 좋아해? 대화하는 거, 토론하는 걸 좋아하니까 좀 그런 정보도 알고 대화하고 토론도 할 수 있고 서로가 이렇게 다가가는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커플은 조용하고 편안하게 욕심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커플이에요. 자, 9번 코끼리 성격의 5번의 부엉이의 전략과 그 지침대로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이 커플은 잘 될 수 있어요. 애정이 자라고 사랑이 꽃을 확 이렇게 꽃 피워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최상의 궁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5번 부엉이 성격 유형과 9번 코끼리 성격 유형의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6번 사슴 성격으로 넘어가서 다른 성격 유형과의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